형. 진짜. 이 3개월마다 돌아오는 이 눈물의. 눈물의? 전과쇼. 재구성리? 네. 와, 예, 지금 뭐, 사실 이 컨텐츠가 조회수가 제일 잘 나오는데, 이 컨텐츠를 못한 이유는, 사실 이걸 계속 할 수가 없어. 하게 되면 그지? 저희. 망해. 맞아요. 망하기 때문에. 아, 근데 오랜만에 또 좀 기간도 됐고 해가지고, 주차장을 한번 그냥 털어서 9월도 끝났고 딱 10월 시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그냥 정말 시원하게 그냥 여러분들이 할인해주시면 다 해드리는 컨셉. 그리고 차 한 대는 몇백 손인지도 모르겠어. 계산이 안 되는데 내가 탈락을 했거든? 네. 형제가 지금 장기렌트잖아. 네. 위약금이 장난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광고해서 또 승계지원금 드리고 팔까 했는데 네. 또 막상 또 이게 또 쉽진 않다 보니까 이 차 안 팔려면 내가 진짜 탈락을 했단 말이야. 네.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까지 한번 소개시켜 드려보고 그래서 오늘은 차가 한 5대에서 6대 정도 보여드릴 것 같아. 할인이 확확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순간적으로 놓치시면 안 되고 차가 넘어갈 때쯤 해가지고 어우 괜찮다 그러시면 빠르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눈물의 재고 할인 컨텐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계시죠? 자. 여러분들 얘가 지금 7시리즈인데요 750LI입니다 저희 채널 보셨던 분들은 꽤 많이 문의도 왔었고 가격을 마지막에 3,500까지인가 내렸을 거야 3,990에 광고가 나갔을 거거든 네. 와 근데 이게 프로필이랑 조건 차 관리해서 정말 좋거든 그죠 내가 봤을 땐 750이어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우신 것 같아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이 차를 타야겠다 마음을 좀 먹고 내 차를 또 정리하려고 알아봤더니 위약금이 너무 세가지고 네. 약간 좀 보류 중이긴 한데 그래서 얘를 진짜 얼마까지 들을 거냐면 3,990에서 590 빼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3,400에 드려보자 3,400에 프로필만 간단히 자 여러분들 16년 등록에 87,000km고요 누이 없고 사고 1억에서는 도어 두 곳 교환이고 차량은 750i 엑스드라이브 프리미엄 등급을 갖고 있고요 준비한 금액은 와 3,400까지 1억 8,500 출고했는데 팔면 한 3장 이상 손해인 것 같아. 팔아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7시리즈 한번, 외관 실내 좀 보여드리면, 이제 진짜 차 관리, 전차주가 병적 관리를 했거든? 1억에도 다 남아있어. 그 정비소에서 정비 1억 다 갖고 있는 차인데, 내가 봤을 땐 키로수도 너무 좋고, 가격도 이제 미쳤어. 그냥 매입가 이하 수준이거든? 아마 경매장 금액 알아봐도 이 금액 정도 나오던가, 왜냐면 내가 매입가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나왔으니까, 그지? 입고된 지도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 맞아요. 한 3개월 정도? 그래서, 실내 브라운입니다. 네, 브라운이고, 4.4 휘발유예요. 그래서, 750LI, 주행거리 많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드림카가 될 수 있는 그런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모니터부터, 네, 롱바디 모델이죠. 750LI. 뒤쪽 양통풍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단 하나의 단점이 있어. 네. 이 뒤쪽 태블릿 PC가 좀 고장났거든. 요거는 충전은 집에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요거 빼고는 진짜 완벽하다. 고스트도 이런 거 다 올라가져 있고. 뒤쪽으로 750LI. 트렁크. 예, 공간 상태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고차 업이 쉽지 않은 게요. 예, 예를 들어서 이게 매입을 저도 많이는 하지만 이렇게 한 대 또 이렇게 잘못 잡아가지고 좀 묶이고 이래 버리면 저는 스타일이 주차장에 못 냅둬요. 여기 있으면은 빨리 한 달 안에 나가야 돼. 그지? 그죠. 그래서 얘를 지금 3,400까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래도 안 팔리면 솔직히 내가 타는 게 이득이야. 내가 타는 게 이득. 아, 냉정하게 나도 출퇴근거리가 멀진 않으니까 네. 타고 형 장기렌트 이제 위약금을 내든 아니면 또 이렇게 지원금 드리고 광고를 내든 팔아서라도 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저희는 중고차 딜러는 항상 언제든지 안 팔리면 내가 탄다는 마음으로 갑니다. 진짜 눈물의 최고 할인이에요. 예. 네, 차 관리는 너무 잘해놨던 모델이고요. 예, 그리고 키로수 너무 좋아요. 3,400 가져가실 분들 대표번호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관련돼서 자세한 영상은 제가 댓글에 링크 올려드릴게요. 그거 영상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예, 참고해주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차종은요. 와, 더뉴모아비예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18년에 97,000km고요. 오일리에서는 누유 없고 사고 1억에서는 뒤쪽에 교환도 곳 올라가져 있는데 차량은 4륜의 프레스티지 등급이거든요. 얘가 완전 무사고 기준으로 지금 2,400 정도 전후로 보여요. 그래서 얘 제가 광고 금액을 2,150에 처음에 찍었거든. 네. 150 날려? 플러스 엔진오일? 아, 진짜.
아,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러면 2천만 원에, 그지? 모아비 요 2천만 원에 가고 엔진오일 서비스? 네. 와, 10월달 여러분들 많이 좀 찾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실내 브라운이거든요. 얘 차 진짜 좋아요. 예. 근데 얘는 솔직히 안 팔릴 뭐 이렇게 재고차도 아니에요. 예, 얘는 재고차도 아닌데 그냥 한번. 예. 퓨저는 정품 내비 유보서부터 위쪽에 썬루프 양통풍 다 올라가져 있고, 열선 에코 전방 센서 기능 포함이 되어 있고요. 차키 두 개 다 올라가져 있고, 후측방 차선 이탈. 정품 내비게이션에 후방 카메라까지, 어뷰까지 있네, 그지? 네. 야, 뭐 합이, 뭐 요즘 요 2천만 원이라고 하면, 그지? 땡큐죠. 어우, 완전 땡큐지. 그냥 매입가 수준이네, 거의. 자, 열선 시트고, 시트도 이렇게 고급스럽게, 예. 좀 퀄팅 느낌도 올라와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관 실내 상태 정말 좋고, 프로필도 정말 좋아해서, 블랙 앤 브라운 컬러, 오늘 준비한 모하비 두 번째 차량은 시원하게 두 장만 주셔, 두 장. 200 안 되고요. 2000. 모하비 두 번째 차량은 2천만 원에 진행하도록 하고, 다음 걸로 넘어가시죠. 자, 세 번째 차량은 푸조입니다, 푸조. 예, 2008. 얘도 프로필이 짱짱하죠? 7년에 69,000. 누유 없고 사고력 또한 완전 무사고네요. 차량은 2008의 알리르 그립 컨트롤. 처음 광고가 890에 나갔는데, 100만원 가자. 790. 예, 790에 17년에 69,000. 화이트 컬러. 알리르 그립 컨트롤이고, 예, 시세는 지금 보니까는 똑같은 연식 990 이렇게 팔더라고. 990? 팔아도 돼, 뭐. 근데, 썸타사에서는 얼마요? 예, 790. 그러니까. 이런 날은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예. 이게 날이면 날마다 오는 이런 특화 찬스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덴트 해야겠는데요? 어디? 어유, 덴트 해야겠네, 그치? 아니, 근데 원래 없었거든요? 그치. 냅두니까서 하나씩 생기는데. 그러니까. 여기 문콕입니다. 이거는 덴트를 촥 해드릴게요. 촥. 실내 옵션 간단히만 좀 설명 도와드릴게요. 열선 시트 올라가져 있고, 뭐 전방 센서 기능 다 올라가져 있는데, 잠깐 여기 배터리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참고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위쪽에 문루프, 하이패스 블랙박스 기능 있고, 이렇게 후방 카메라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고. 푸조는 연비. 공식적인 연비가 몇 킬로일까요? 푸조의 2008. 공인 연비는 한 17, 18쯤 되고, 이게 미션 특성상, 그래서 이제 연비 한 30 나온다. 실연비. 실연비가 이제 계속 나오죠. 25 이상. 25 이상. 갑니다. 예, 연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뒤쪽에도, 시트 상태. 예, 깔끔합니다. 예, 깔끔하고. 형, 그러면은, 요 차량이랑 요 차량, 둘 다 6개월 1만 키로 무상보증 가능하지 않나요? Safety 6. 자, 다음 차종으로 넘어가시죠. 말리브입니다. 13년에 10만 9천 키로. 차량은 2.0 가솔린 LT 디럭스 팩 모델이고, 누이 없고, 사고력에서는 판금 하나. 얘를 얼마 찍었어? 490 찍었던 거 기억나거든? 390까지, 390. 네? 390. 이거, 형, 원가도 안 나오잖아, 이거. 잠깐만. 어우, 팔아도 마이너스? 390. 390까지 가볼게요. 얘는 근데, 차량은 다 괜찮거든? 얘가 내 영상에서 후방 카메라랑 차키를 교환해드리기로 했어. 네. 근데 그때는 가격이 490이었으니까 그 조건이 가능했는데, 390인데 어떡하지? 진짜 후방 카메라까지만? 그치. 그래서, 예. 네. 그러면은 얘는 390에 드리는 걸로 하고, 후방 카메라가 좀 이렇게 뿌옇게 나와요. 근데 요거는 아마 ASN 비용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가지고, 후방 카메라는 까지 잡아드리는 걸로 하자. 네. 후방 카메라까지 잡아드리는 걸로 하고, 메모리 시트 다 올라가져 있고, 그리고 ECM 하이패스 룸미러, 오토 에어컨, 열선 시트, 전자 파킹까지. 네. 좋다. 여기 차키가 하나 더 있네. 근데 얘도 안 좋네. 이 고지병인가 보다. 전에도 그랬었던. 그치. 네. 네, 아무튼. 자, 뭐, 차 상태는 정말 좋아요. 예, 네, 근데 뭐, 아무리 말리브라고 해도 390. 요런 영상은 여러분들 자주 안 나온다 보시면 되고, 열선 시트
뒤에도 예. 2열, 예, 2열의 열선 시트, 아 가죽 시트 다 올라가져 있고. 자 지금 오늘 영상이 되게 중요해. 왜냐면 이제 지금 가격들이 그지 네. 내 마음대로 그냥 시원하게 깎아버리잖아, 그지? 그러니까요. 이 영상을 꼭 보셔야 돼. 혹시라도 이 첫 영상을 보셨다, 그거 어쩔 수 없어, 그지? 네. 꼭 이 영상을. 그래서 뭘 하셔야 되냐면 구독 서비스를 좀, 예, 구독, 좋아요 이런 것들 좀 눌러주시면은 예,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말리부 후면부 이렇게 보시면, 예. 트렁크도 예, 깔끔하고. 자 그러면은 7시리즈부터 예, 말리버 푸조 모하비 한 4대 정도 보여드렸네, 그지? 네. 다음 거는 뭘로 갈까? 뭘로 갈까? 어 저쪽에, 저쪽으로 넘어가자. 자 요즘에 HG 많이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 얘는 후기형 15년식의 LPG 렌터카 익스클루시브 등급이에요. 15년에 12만 5천 킬로고요. 누엽고 사고이력에서는 앞쪽에 단순 교환은 올라간 적 있습니다. 펜다랑 본네트 라디 도어 쪽에 하나까지 해서 단순 교환은 좀 올라가져 있어요. 참고하시고 차량은 렌터카 익스클루시브 등급이고 금액은 990에 나갔을 텐데 얘도 890까지. 와 890. 15년 LPG 890. 얘 뭐 세로 그릴레 HID 다 올라가져 있고 타이어 괜찮네. 타이어 괜찮고 외관은 막 그렇게 깔끔하진 않아. 진짜 외관은 엄청 깔끔하진 않지만 일단 어떻다 옵션이. 옵션이 여기 보게 되면 커튼, 양통풍, 전자파킹, 오토홀드 다 올라가져 있고 메모리 시트, 내비게이션 다 올라가져 있어. 그래서 옵션은 이만한 건 없다. 그래서 정말 좋아요 옵션. LPG에 이 옵션이면 말 다 했죠. 말 다 했지. 네. 커튼, 열선, 열선 시트까지. 뒤쪽은 타이어가 많이 남아있진 않아요. 그리고 뒤쪽에 썬팅 보시면은 예, 요 교환해 드린다고 했거든. 네. 그것도 990일 때 교환이었으니까 그래도 여기까지 해드리자. 그치? 이게 또 크게 비싸진 않아. 썬팅까지 해드리고 HG 300, 예, 300이고 HG 그랜저 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3시리즈 최근에 다 영상 나갔던 거지. 네. 요 990에 차 상태 정말 좋아요. 예, 이런 것들 나와 있고. 자 저쪽을 한 번 마지막으로 가보자. 여러분들 마지막 차량입니다. 예, 뭐 계속했다가는 예, 저희도 큰일 나기 때문에. 자 더뉴 그랜저 IG 모델이고요. 차량은 21년 4월 등록, 예, 2.5 프리미엄 등급을 갖고 있습니다. 얘도 650에 이렇게 진행했었던 것 같아요. 금액은 2,500까지 가보자. 와. 2,500까지 그냥. 그리고 이것도 마지막. 비싸게 떠오신 거잖아요. 그럼 지인분이 타시던 거여서. 차 내용이 정말 좋았거든. 너무 깔끔해요. 예. 2.5 프리미엄. 그냥 연식이 지금 얘가 21년식인데 20년식 가격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 20년식 가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블랙 색상입니다. 자 실내 옵션만 좀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정품 내비서부터 예, 이제 이렇게 디스플레이도 그지 고급스럽고. 실내는 다 터치식이고 전자파킹 오토홀드 찾기 2개 버튼 시동 이런 것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보시면은 그랜저가 예, 진짜 좋아졌죠. 저도 지금 그랜저 타고 있는데 반자율 이렇게 버튼까지도 올라가져 있고 볼륨 블루투스 전동 시트 차선 이탈까지도 다 올라가져 있어요. 그래서 하이패스 위쪽에 예, 올리시면 될 것 같고. 뭐 더뉴 그랜저 아이지 근데 말해 보여 그지? 좋죠. 너무 좋은 차량이죠. 지금 신차가가 워낙 또 예, 비싸잖아요. 비싸기 때문에. 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차량까지 마지막 재고 할인으로 하면서 뒤쪽에 이렇게 예, 트렁크 같이 보시면 되고. 트렁크야 뭐 너무 넓지 그지? 그래서 와. 진짜 오랜만에 찍는다 그지? 네. 주차장 재고 정리는 그래서 10월 달 좀 더 들어온 부분도 있고 또 저희도 이렇게 여러분들께 한번 들을 때 그냥 정말 시원하게 그지? 날이 추워.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 후드티 입고 나왔거든? 네. 아주 그냥 추울 정도로 시원하게 한번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 같아, 그지? 할인 좀 세겠지? 솔직히 진짜 혹할 만한 매물이 진짜 많았어요, 저도. 그치? 네. 요렇게 또 할인을 매번 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하지만, 예. 또 할 때도 여러분들 제가 시원하게 해드리도 하고, 신발딱 또, 예. 상담 필요하신 분들. 그지? 아무튼, 필요하신 분들 또 이렇게 대표번호 문의 주시고, 자, 한번 10월 달에도 더 좋은 차 한번 계속해서 업로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전다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